안녕, 야스가 반가워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집을 걸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성경책을 읽어줄게요. 이거 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나가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독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성경책을 읽으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또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4장. 누가 오는지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예수님 고향 성전으로 오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무엇인지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성경에 내가 내리선다. 이것은 내가 기름 부으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조용히 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간에 뭐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요셉 아들인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말이 세워진 엉덩 연락까지 예수님을 끌고서 밑을 밀려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 지나 예수님은 갈 길을 가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 아들이 할 일이 있나요? 해야 할 일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집에서 일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집 안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에 집을 꽉 찼기 때문이라오.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전원이 뚫고 갈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뚫어냈어요. 제발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야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 기뻐하셨어요. 일어나라고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낫다. 아픈 친구가 일어나서 친구들도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데에서 걸었어요. 이젠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들은 자신을 도와있던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사람들은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마태리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는 일을 잘했어요. 마태는 자신을 원하는 동의하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를 맡기는 돈은 없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이 커질 때 나라의 진짜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의 돈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마태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로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렀어요. 내게로 와서 다리 위에 이해라. 마태는 예수님이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돈이 많이 벌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해야 할까? 마태가 생각하는 그곳에서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면 마태도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이를 도와드렸지요. 그러다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좀 봐.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에 묶여있었던 어부지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 야고보가 요한공제국 따라갔어요. 빌린과 바벨로매도 예수님이 따라갔지요. 도바는 알핌의 아들 야고보 시몬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나랑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바로 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배에 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가 호수에 건너게 되었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 더 세차게 확 세차게 불었어요. 배가 물 위로 아래로 막 흔들었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했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졌어요. 예수 있는 피곤해서 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배가 물속으로 빠지려고 해요.
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막 말했어요. 예수님은 슬쩍 바람을 향해 멍겼어요. 그만 바람이 흉해졌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발을 아래 위로 높게 쳤던 파도도 멈췄어요. 배를 탔던 마구인들도 그것도 멈췄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며 말했어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야. 작은 제자가 말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